그러니까 문제풀이 간단하게 들어가죠. 자, 뭐 문제는 굉장히 쉽지? 한번 답을 빨리 한번 마킹 해보세요. 자, 그럼 우선 답부터 불러줄까?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옆에 사람하고 바꾸라고는 안 할게. 자, 1번에 2, 2번에 2, 3번에 3, 4번에 3, 5번에 2, 6번에 2, 7번에 4,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1, 11번에 3, 12번에 3, 13번에 2, 14번에 1, 15번에 4, 16번에 2, 17번에 1, 18번에 1, 19번에 3, 20번에 4, 21번에 3, 22번에 1, 23번에 2, 24번에 3. 틀린 걸 쉬는 게 빠르겠지? 다 맞은 사람 없어? 자, 그래. 뭐 한두 개 틀렸을 거라고 믿어. 응? 한두 개가 넘어가면 공부를 안 한 거야. 자, 1번. 정지성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정지성. 1번, 고품질 광대역 통신이 통신에 적합하다. 맞죠? 2번, 극지방을 포함한 전 세계 서비스 가능하다. 이게 답이지? 정지성의 문제점은 뭐죠? 전파 지연이 크다. 그리고 극지방 통신이 안 된다. 기억나?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한정된 궤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내구성도 불량하다. 그 다음에 지상 방식과의 간섭도 받는다. 그 다음에 태양 잡음이나 기상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뭐 장점은 너무 잘하는 거죠. 광대역성. 맞죠? 광대역성은 다른 말로 대용량성도 되겠지. 그 다음에 동보성. 동보성이 뭐였었어? 동일 정보를 복수 지점에 동시에 보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위헌성. 해선 설정이 아주 용이해요.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경제성. 세계 가지고 지구 전역 커버해요. 기억나? 그 다음에 내재해성 또는 고신뢰성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지? 천재 지변 등의 재해 강하기 때문에 백업 통신망으로 적합하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뭐 있었어? 다원 접속이 가능하니까 융통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뭐 있었어? 인도네시아 생각하면은 광역성이 있었지. 광역성과 광대역성은 다른 거예요. 응? 광역은 에어리어가 넓다는 거고, 광대역은 보낼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넓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죠. 대용량. 24시간 연속 통신 되겠지. 정지 궤도니까. 자, 2번. 위성 통신에서 정지 위성 궤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1번. 지구 적도 상공 35,789, 뭐, 786, 뭐, 36,000. 다 상관없어. 존재하는 궤도다. 맞습니다. 하나의 위성은 궤도상에서 지구 표면의 약 50%야,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라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50%는 2분의 1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지. 3번, 지구의 자전주기와 위성의 회전주기가 같은 궤도다. 그래서 항시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 궤도 한 주기는 24시간이지, 하루니까. 3번, 전파창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전파창은 통신하기 가장 좋은 그런 영역이었었죠. 우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위성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자, 요거는 전리층 일종 감색. 요거는 우주 잡음. 요거는 대륙권 감쇄. 기억나? 그래서 여기가 감쇄가 가장 적은 영역이다. 여기를 전파의 창이라 그랬지? 라디오 윈도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3번이지. 도플러 효과의 영향은 아니다. 맞아요. 4번. 다음 주파수 밴드 중 주파수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L, S, C, X, K 언더, K, K, A.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네. 1에서 2. 이게 외울 때 됐어, 이제. 4에서 8. 8에서 12.5, 12.5에서 18, 그 다음 18에서 26.5, 26.5에서 40. 이렇게 얘기했지. 정답은 3번이다. 5번. 지상에서 통신 위성으로 통신하는 경우 통화 지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통화 지연은 갔다가 왔다가 이거지? 그래서 S는 2분의 1 CT.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에 이제 뭐 T 구하라는 거구나. T. 미안해요. 자, 그럼 T는 이거죠? 이거 왔다 갔다, 그지? 빛의 속도. 메타퍼세크니까 여기도 메타퍼세크로 해야 돼. 35,863 곱하기 10의 3승. 집에 삼성. 그래서 계산하면은 0.24 정도 나온다. 6번. 다음 중 위성통신 주파수를 업링크와 다운링크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여기서 업 다운, 얘가 이제 6이 올라가면은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간섭이 일어나면 자기 발진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1.6이 올라가면은 1.5. 14기가가 올라가면은 뭐 11기가. 그지? 이거를 뭐라 그러지? 업링크. 이거를 다운링크. 답은 주파수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번 위성통신에서 지구국의 안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안각이 뭡니까? 바로 지구국 안테나가 위성을 바라보는 각도다. 뭐라고요? 지구국 안테나가 위성을 바라보는 각도야. 지구국 안테나가 위성을 바라보는 각도. 안각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전파가 대륙권을 많이 지나가야 되지? 응? 맞아요. 안각이 작을수록 대륙권을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감세 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해가 될 것 같아. 응? 그렇지만 신호가 미치는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되겠지. 상식이잖아. 그러면 가번, 나번, 다번은 상식에서 맞는 거 아니야? 일반 상식에서. 그러면 뭐 라번은 FCC에서 5도 안각? 아닙니다. FCC에서 최소 10도 안각을 요구하고 있어요. 10도 이상의 안각. 10도 이상의 안각. 정답은 4번이다. 문제 많이 틀렸을 거야, 그지? 일반 상식 문제인데, 그지? 안각, 영어로는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이게 뭐야? 지구국이 이렇게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거야. 안테나가 이렇게 까딱까딱. 이해돼? 이게 엘리베이션이야. 탁.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야? 수평선이야, 수평선. 수평선에서 이렇게, 그지? 이해돼? 이게 안각이라고. 이게 수평선. 이거?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지무스, 방위각이라 그래, 방위각. 방위각, 안각. 그지? 8번. 위성통 시스템 구성 중 지구국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랬는데, 지구국도 한번 그려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하면 여기 지구국이지? 여기가 위성이고 자, 그래서 위성도 페로드계가 있었고 버스계가 있었지. 그래서 이 페로드계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었지? 맞아요. 뭐야? 바로 안테나계. 그 다음에 중계기. 중계기를 뭐라 그랬어? 트랜스폰더계. 중계기. 응? 이게 이제 탑재, 페이로드계라 그랬지? 버스계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전원 집어넣어줘야 돼. 기억나? 자세 제어해야 돼. 껍데기 역할하는 거 뭐라 그랬어? 구조계 또는 구체계. 기억나?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엔 커맨드계. 그래서 이제 텔레메트리가 뭐지? 원격 측정 데이터 보내주는 거. 커맨드는 관제할 수 있는 명령 때려주는 거라 그랬지. 맞아요? 자, 로켓 수명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추진계. 맞죠? 이게 이제 공통기기계라고 얘기하는 거였었지. 자, 아닌 거는 8번의 답은 페이로드 시스템은 위성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지? 그러면 나머지 뭐 여기 뭐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뭐 이게 저잡음 증폭기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주파수 변환 저잡음 증폭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거는 뭐야? 변조기. 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답은 4번이다. 9번. 다음 중 위성체의 트랜스폰더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요게 트랜스폰더죠? 이게 이제 탑재체가 트랜스폰더야. 추미장치는 이 고개를 까딱까딱 이렇게 위성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지구국에 있는 장비가 추미장치지. 이제 지구국에 있는 장치가 추미장치고, 나머지 뭐 여기에 보면은 입력 필터도 당연히 있겠지. 저자분 증폭이 있을 거고, 고전력 증폭이 있을 거고, 추미장치는 위성이 아니라 어디다? 지구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 10번. 위성체 구성 요소로 페이로드 시스템과 버스 시스템이 있다. 다음 중 버스 서브 시스템 구성 요소가 아닌 거, 답은 트랜스폰더에는 페이로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답은 1번. 11번. 다음 중 위성체에 사용되는 무지향성 안테나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가장 적합한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위성이 궤도 이탈을 했다고 생각해 봐. 위성이 궤도 이탈을 했어. 위성이 궤도 이탈을 했어.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네. 그럼 관제 못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무지향성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나와라 이렇게. 그래서 얘는 3번이 답이야. 위성체 명령이나 원격 제어에 관한 데이터 전송할 때는 무지향성으로 보내주는 거야. 무지향성. 이해돼요? 다 지향성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위성 안테나, 여러분들이 뭐 글로벌 빔을 만드는 혼 안테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해미빔, 존빔, 스포트빔 만드는 리플렉터 안테나도 있었고, 기억나? 자, 그런 얘기 했죠. 예, 정답은 3번이다. 12번. 다음 중 안테나의 적절한 분리도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뭡니까? 자, 분리도. 분리가 영어로 뭐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솔레이션. 답은 차폐지, 차폐. 그지? 차폐. 그래서, 외부 차폐. 응? 안테나 사이에 외부 차폐. 정답은 3번이다. 자, 13번. 다음 중 멀티빔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멀티빔이라는 것은 이런 게 멀티빔이지? 응? 딱 봐봐. 지향성이 어때? 굉장히 예리하지. 지향성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이런 지향성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어레이가 된다 그랬지? 맞아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 직경을 크게 한다거나. 응? 이 기술 외에는 없어. 물리적으로 직경을 크게 하거나, 기술적으로 어레이 시키거나. 근데 물리적으로 이걸 크게 한다면은 추진계가 감당을 못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레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제어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다. 정답. 2번. 싱글 빔 방식에 비해 안테나 제어가 쉽다? 아니야. 쉽지 않아. 만들기도 좀 어렵지. 기술적인 난이도도 어려운 거고. 맞아요. 자, 14번. 이거는 뭐 일반 상식 문제인데. 위성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위성 월식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월식이야, 일식이야? 일식이지? 이게 무슨 달이야? 응? 태양.
위성. 자, 그러면 태양 전지가 가동해 못해? 가동 못하지? 일단은 이제 내부에 배터리가 있단 말이야, 배터리. 그래서 그 배터리가 한 7, 80분 이상은 버틸 수 있어야 돼. 응? 아니, 딱 지구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빛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월식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일식. 위성이 태양빛을 못 받는 일식이 되겠지.